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국산 오징어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오징어를 갖고 요리를 만들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집 옆에 있는 수산물 코너에 가서 싱싱한 국내산 오징어를 찾았습니다. 통통한 오징어가 보이고 계시지요. 빛깔도 좋고 맛도 참 좋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는 오징어를 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내장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손질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손길입니다. 오징어 전골 레시피를 보여드립니다. 재료가 보이시지요? 오징어 1개, 소고기 150g, 냉이 배추, 쪽파, 고추가 보입니다. 국물 내 육수 재료입니다. 다시마, 파뿌리, 간장, 소금 등이 있습니다. 소고기 양념에 대한 레시피도 보고 계십니다. 진간장, 설탕, 맛술이 보입니다. 오징어 양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간장, 고춧가루, 맛술, 후추 등이 보입니다. 전골 냄비에 가지런히 재료를 넣고 끓이면 맛있는 오징어 전골이 됩니다. 재료가 보이고 계시지요? 깔끔한 오징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냉이도 넣어봤습니다. 배추와 파도 보입니다. 국물을 끓이기 위해서 다시마, 파뿌리, 간장을 넣고 열심히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오징어 양념을 갖고 오징어를 잘 재워 놓습니다. 소고기도 불고기 양념으로 잘 재워 놓습니다. 가지런히 표고버섯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냉이도 넣고 전골 냄비에 가지런히 넣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전골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산 오징어로 같이 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